2차 전지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가 독일의 기업과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수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럽 현지에서 배터리용 원자재 수급망을 확보했습니다. 양극재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수급망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의 시가총액이 14조에 육박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까요?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2차 전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원자재에 대한 부족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에코프로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건데 에코프로 그룹주 최근에 행보가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일단은 이제 에코프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에코프로 BM 때문이 아닐까 네, 좀 그렇죠.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배터리용 이제 수산화 리튬을 좀 공급받기 위한 좀 그러한 계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사실은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양극재 생산 능력이 12만 5천 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26년 그러니까 향후 지금 뭐 3년, 4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국내에서만 23만 톤,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유럽에서 14만 톤, 북미에서 18만 톤이니까 총 55만 톤을 지금 캐파를 늘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보게 된다고 하면 약 한 3.5배 정도가 4년 안에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안정적인 재료의 수급망을 좀 확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원자재 관련돼서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고 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제가 볼 때는 뭐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염두를 해둔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계약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안정적인 캐파 증설 및 어떤 지금 양극재 생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담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좀 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에코프로 그룹주의 시가총액이 14조에 육박하면서 GS나 신세계도 넘어섰다는 그러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국내 대표적인 10대 그룹을 넘어선 건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? 뭐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길래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걸까요?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코스닥에서 상위 종목들 하면 이제 셀트로닉스케어 네. 그러니까 이런 좀 제약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뛰었었는데 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상당히 네.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.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 이제 양극재의 3대장이죠.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죠.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시가총이 상위 종목으로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에코프로 이제 그룹주까지도 같이 좀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.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뭐 약 한 13조 5천억이 지금 육박을 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뭐 GS 그룹을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능가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네. 앞으로도 좀 모멘텀이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계열사 상장이라는 좀 호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특히 이제 뭐 당장 양극재 원료죠.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내년에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와 관련돼서는 이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미래에셋증권에 이제 NH투자증권이 좀 주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회사의 상장은 제가 볼 때는 좀 가시권에 들어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계열사들도 IPO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양극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광물 재활용 기업이죠. 에코프로 CNG가 또 이제 향후에 IPO를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뭐 매년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시간에 텀을 두고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이라는 어떤 그러한 이슈까지 좀 등에 달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
충분히 유효하겠습니다만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수익률 자체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가격 매력도가 조금은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좀 증거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작년과 뭐 아웃퍼폼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,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방망이를 짧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에코프로 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밑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건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만 뭐 작년처럼 뭐 주가가 몇배 간다 뭐 이런다기보다는 뭐 이런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소멸할 때까지 어떤 반등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방망이는 좀 짧게 잡고 짧게.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사실 그 자회사 상장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려를 하는 게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을 진짜 그렇게 많이 하고 사실 주가는 정말 안 좋게 흘러가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비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럼 상장 전에 이걸 좀 매도를 해야 될까? 좀 투자의 심리가 좀 분산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있을 것 같고, 보유주들은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?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자회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영향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일단 고민이 되겠죠. 그쵸. 일단은 IPO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게 된다고 하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내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장과 관련된 이슈에 관련된 좀 뉴스로가 나올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뭐 악재가 없지 않느냐 좀 보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IPO가 좀 시작된다는 본격적인 시작된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분명히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뉴스의 플로우를 좀 계속 체크해보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뭐 보유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에코프로 그룹주 최근 2차 전지라는 모멘텀을 안고 주가도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데요. IPO까지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. 다만 2차 전지 성장주 같은 경우 현재 증시의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짧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고 하니까요.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두 가지 이슈 함께 나눠봤습니다. 이슈파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함께했습니다.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